최고 로펌 빈앤땡 출근 때 책상 위에 자동차 벤츠 걱정 막, 막 드라이버 듯이 막 스포츠카도 타고 그런 왜 이러는 걸까요? 뭐 누구 아들인데 뭐 누구 뭐 아는 딸인데 아무거나 걸려라. 요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참 인기가 많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리뷰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우영우가 일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한바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채널은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국내 최고 로펌 김앤땡 앞으로는 이제 K라고 표현하겠습니다. K 출신 변호사 황석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 46기 여기 N변의 동기 황석진 변호사라고 하고요. 사법연수원 수료해서 2017년에 K에 입사해서 그 다음 해 11월경까지 이제 다니다가 지금 나와서 일산에서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약간 거창하게 소개는 하면서 부담을 주긴 했지만 사실 오늘 우리 황 변호사님 초대한 이유는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유일한 또 동갑이고 가장 친하고 지금 심지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도 아무래도 좀 솔직하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왜 이러는 걸까요? 말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모셔왔습니다. 우선 질문들이 정말 다양해요. 네. 일단 뭐 그냥 막 한번 던져볼게요. 그 드라마 보면은 입사 지원서가 두 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장에는 뭐 학력, 그 다음에 뭐 성적 이런 게 나오고 두 번째 장에는 뭐 비고사항, 뭐 특이사항 이런 게 나오는데 면접 장면은 실제로 보면 안 나와요. 네. 실제로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하고 뭐 면접은 보는지 어떤 내용들을 입사 지원서에 쓰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붙는 건 몰라도 지원하는 법은 알지 않으신가요? 지원을 하는 법은 알죠.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는 군대 그 법무관으로 군대 가느라고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기가 좋지 않았다. 지금 일산에서 뭐 형사 사건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질문에만 답을 해주세요. 네. 지원 어떻게 하냐 물어봤지. 제가 지원했는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네. 이제 3학기 시험을 치기 전에 1년차 성적인 1학기, 2학기만으로도 이제 성적표와 등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표현하기를 로펌들은 대체로 얼리 컨펌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1년차 성적만을 토대로 각자 이력서를 쓰고 뭐 내가 쓰고 싶은 자기소개서도 뭐 각 로펌이 이제 요구하는 양식이나 아니면 자유로운 양식에 맞춰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뷰를 거치고 아예 인터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4번, 5번까지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얼리 컨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는 이제 입사하게 됐었고 저랑 같이 들어간 동기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면접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면접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걸 물어보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같이 뭐 식사하면서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중에 뭐 실수라거나 잘못 뭐 말하는 사람들을 걸러낸다. 아니면 뭐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면접을 본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면접도 하나요? 제가 사실 뭐 K에만 지원한 건 아니었고 대부분 다 지원을 해서 어쨌든 K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건데 저인망 어선처럼 다 지원을 하죠. 아무거나 걸려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예.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일부 로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인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아예 문제를 준비해 와서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뭐 시간을 부여해서 하는 곳도 있고요. 아주 간단한 법리적인 질문 외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쭤보신 것 같고 뭐 식사를 넘어서 뭐 맥주를 한잔 하면서 아니면 아예 술자리를 하면서 조금은 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술자리 면접 있었으면은 네. 제가 또 합격했을 확률도 있는데 또 게임 능하니까요. 제가 쓸데없는 또 얘기를 했네요. 오버하지 말자.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면접 평판 이런 것도 네. 중요한 그런 취지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우영우 변호사가 탈락을 해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그 대표 변호사가 다시 탈락된 사람을 끌어와서 합격을 시키고 그래서 그 동료 변호사가 뭐 블라인드 게시판에 네. 뭐 채용 비리 이렇게 올리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안 할까 그냥 OX 정도로만 사무실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어떻게 뭐 이제 함께 조인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나 그렇죠 경력직들은 이게 너무 딱딱하게 면접 자리가 있거나 뭐 공식적인 그런 창구가 있다기보다는 편한 분위기에 이제 아름아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모셔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굳이 권모술수 권민우처럼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저 사람은 왜 들어왔냐 능력도 없는데
그런 쪽에 생각 자체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비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리고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회사처럼 공고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입사의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이다, 비정형적이다 나누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들었어요. 아무리 뭐 내가 뭐 누구 아들인데 뭐 누구 뭐 아는 딸인데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결국 못 버틴다. 결국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저 원래 커뮤니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아 커뮤니티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근데 재밌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보면 변호사들한테 벤츠 같은 외제차 주던데 입사하면 첫 출근 때 책상 위에 자동차 키 있나요? 벤츠, 뭐 BMW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변호사들이 탁 막 법정 막 드라이버 듯이 막 스포츠카도 타고 그런 거 없습니다. K가 광화문에 있잖아요. 네. 근데 가까운 데는 기관 해봐요. 헌법재판소 정도? 뭐 네. 아무리 가까운 데라고 네. 해봐야. 네. 근데 실제로 뭐 재판 가거나 아니면 구치소 교도소 접견 갈 때 못 하고 다니나요? 대중교통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이제 로펌들마다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로펌 같은 경우에는 뭐 배차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들었고 어쨌든 제 경험상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사님들이 계신 변호사님들이 아닌 이상 혹은 그 기사님들이 계신 변호사님이랑 같이 이제 재판 참석할 때는 그 차를 함께 타고요. 그게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들끼리 혹은 혼자 택시를 보통 이용합니다. 블랙 타요? 블랙은 타도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저는 겁나서 타본 적 없어요. 택시는 자동차 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 탄다는 거. 네. 이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정작 좀 중요한 거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중요한 게 많은데 사실 뭐 일처리 이런 것보다도 궁금한 거는 뭐 있잖아요. 뭐 얼마 받는지, 뭐 그 안에서 뭐 러브라인 있는지 그런 것부터 그것만 아니요. 그래서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저 또 그다음에 이게 영상이 하나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재밌는 것들 한번 더 하는 건가요, 여기서?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았어. 해가 질 때까지 합니다. 어차피 저녁 드시기로 하셨으니까. 네. 멍청한 놈들. 새시켜. 죽여봐. 얼마 정도 받습니까? 뭐 애매한 일일 것 같아요. 이거는 통장내역 가져왔어요. 이것보다 위일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럼? 이것보다도 당연히 위고. 오로지 서울대. 이거 학력 위조 아니에요? 그래요?